인류학자 박성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번 고등종교의 그 계율과 인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시 종교가 이제 발생하고 그 후에 이제 가부장 사회가 되고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고등종교가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동양에는 특히 유교가 있고 기독교 또 불교가 있죠. 그래서 그 이 고등종교라는 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합리적이고 아무래도 이성이 강화되니까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등종교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뭐 그 나름대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공통점이라는 게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는 거죠. 욕망의 존재라는 거죠. 욕망이면 욕망. 쉽게 말하면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뭐 제어를 해야 돼. 제어를. 어떨 때는 뭐 강압적으로 제어하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뭐 좀 부드럽게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인간의 욕망의 존재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무시하고 그 이상,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이상만을 향하여 가면 오히려 그 이상과 정반대로 가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욕망이 이제 그 이상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등종교들이 욕망을 억제하다 보면 뭐 심하게는 마치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거는 미스테이크죠, 그죠? 인간의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그 제어하는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뭐 그 고등종교의 계율이 있습니다. 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기독교에 뭐 십계명도 있죠. 불교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계율을 이렇게 보면 뭐 제가 그 공통점을 몇 가지 추려봤어요. 추려보니까 첫째로 보면 그 흔히 뭐 기독교의 계율로 이렇게 보십시다. 제 욕망의 존재라는 걸 이제 상징하느라고 욕망을 제일 앞에 놨습니다. 뭐 갓 신이고 가이스트 인간의 정신이고 고스트라는 건데 현재적 인간의 현대 문명적인 여러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기치로 신이 있고 이성이 있고 유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비롯해서 고등종교의 그 공통적인 계율을 뽑아보니까 첫째가 대개 보면 뭐 어느 종교든지니까 이제 자기를 믿으라 그러죠.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적 진리와 그냥 그 과학적 진리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과학적 진리 입장에서 보면 모든 종교는 우상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제 그 자기 모순이 있죠. 그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때 다른 신이 우상입니다. 그죠? 나는 우상이 아니죠. 그죠? 이제 그런 그 종교적 도그마적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 뭐 살인하라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이게 반대죠, 그죠? 우상을 섬기고 싶은 게 인간이고. 때때로 그 살인의 욕구 같은 게 일어나요. 적대감이 막 그냥 팽배하면 그 대상을 향하여 대상을 죽이고 싶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뭐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일어나면 그걸 이제 나름대로 그걸 다스려야 되죠.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존재고 거꾸로 때때로 살인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게 또 인간이야. 또 그 다음에 특히 그 인간의 그 말하자면 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일종의 그 발전기가 없는 그 동물이잖아요.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에만 이제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이제 섹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발전기가 없어져 버렸다면. 그러니까 항상 섹스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간음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도적질도 마찬가지야. 문명이란 게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소유욕이 문명이에요. 소유욕. 소유욕이 없으면 문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거꾸로 볼 수 있죠. 인간의 욕망의 존재이면서 다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는 존재야 사실은.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종교에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네거티브적 뭐 계율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무엇을 하라는 말도 하죠. 선한 행위를 하라 이렇게 할 때 이제 포지티브한 그 계율이 있기도 한데 대체로 네거티브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인류 문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타부와 마찬가지죠. 타부, 금기라는 게 있죠. 그 뭘 하지 말라 하는 쪽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전통이 뭐 사실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그 기독교와 반대로 생각하는 그 이제 경향이 있는 불교조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근데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연구를 해보니까 불교와 기독교는 언어적으로 보면 인도 유럽에 속하는 하나의 문명에 속하는 세트야, 사실은. 세트인데 그것이 이때까지 정반대인 양만 알아왔다고. 하나의 세트 속에 양극이라. 기독교는 실체를 추구하는 종교고 불교는 실체를 멀리하라는 종교죠. 양극이지만은 그 소위 계율은 또 비슷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불교에는 약간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우회적으로. 아까 기독교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흔히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이제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 아상이란 게 자기 이제 자아, 이기심 이런 게 이제 발동하는 거죠. 인상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남, 남에 대해서 이제 그 남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주인이고 남은 대상이야. 그러면 대상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근데 너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도 나를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갈등이 이제 생기기 쉽죠. 근데 여러 그 인간이 이제 많이 모이면 이제 중생이 되는데 이때 중생이라는 것은 뭐 꼭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동식물도 다 포함을 합니다. 무생물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존재가 중생이야. 그래서 뭐 불교에는 뭐 흔히 중생은 슬픈 존재다 해서 비, 슬플 빛자를 중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인간을 이제 그 가로막는 게 그 욕망에서 인간을 그 가로막는 게 이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자상. 근데 이게 이제 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계율의 네 가지 속성이나 불교에서 이제 그 경계하는 계율의 속성이 이제 사실 이 네 가지가 좀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런 욕망을 제어를 하고 제어를 하다 보면 욕망의 경쟁 상대가 되는 상대와 더불어 이제 화합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를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완전히 욕망이 없다라는 전제는 사실 미스테이크예요. 그거는 이제 고등 종교의 미스테이크란 말이에요. 욕망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에 성공하면 이제 화합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어에 성공한 어떤 인물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인이나 현자나 철인이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성현철이 되는 게 또 인간의 뭐 하나의 그 희망입니다. 희망인데 이게 쉽진 않죠. 성인, 현자, 철인이 되면 벌써 역사에서 큰 인물들 아닙니까? 큰 인물들이죠.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우리 또 동아시아 쪽에 보면 맹자까지도 포함하는 맹자는 이제 뭐 현자라 그러잖아요. 현자. 그 서양에도 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제어를 잘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성인 현자 철인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현 성현철이 되는 것은 이제 소수입니다. 소수. 다수가 될 수 없죠. 다수가. 그래서 그 아무리 성인이 태어나고 훌륭한 말씀을 해도 인간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인간 사회 그 성인이 태어나기 전과 뭐 후에 인간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았다. 뭐 그래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인이 무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성현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욕망을 제어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하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인간이 이제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올 수 있게 됐죠. 또 인구도 많이 불어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70억 인구까지 불어나면서 그래도 지금 이만한 인구를 부양하면서 그래도 또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도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달성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데 계속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너무 소유욕을 강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현철이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걸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소수가 아무리 성현철이 되어도 인간은 다수 아닙니까? 다수. 그 성현철이 아닌 다수가 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그 이상적 그 인물 상이 있어도 인간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어떤 고등 종교들도 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자기 그 문화권 내에서 어떤 그 질서 유지를 위한 계율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적 계율이 문화권 밖을 나가면 이제 좀 소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이 뭐 유효해요. 유효하지만은 구체적인 이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계율이 들어가면 또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예를 들면 뭐 그 유대교에서 또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데는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 하는 것은 그 중동의 그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막의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뭐 사막에서 돼지를 키울 수 없죠. 키울 수 없으니까 돼지를 먹어본 경험도 별로 없고 안 먹어본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죠. 그래서 그 단백질이란 게 자주 먹어본 음식에 이제 적응이 잘 되는 겁니다. 잘 안 먹어본 음식이니까 결국은 이제 먹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계율과 음식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계율을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 걸 동아시아에 가져와 가지고 특히 뭐 중국이나 뭐 한국 같은 데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게 뭐 오히려 여기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환경과 그 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류 문화의 그 물질 문화라고 하고 또 뭐 의식주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율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따져보면 좀 그 야박하게 이야기하면 고등종교의 경전도 집단 내부의 계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집단 밖의 계율도 있잖아요. 아까 그치?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런 거는 집단 밖에도 다 통용되죠. 그러나 구체적인 계율에 들어가면 집단 안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잘한 계율 자체를 너무 다른 문화권에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다른 문화권에. 그래서 그런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고 이
고등종교 계율의 공통성과 또 이제 그 구체적인 계율에 들어가서는 또 적용이 안 되는 범위도 있다. 그래서 고등종교의 계율도 보면 이제 그 집단 내부의 계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인류가 이제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제 하나잖아요. 예전에는 문화권이 뭐 갈라져 가지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저 무역상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죠. 뭐 또 종교 그 승려 계급들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구촌이 하나가 돼 버렸어. 말하자면 서로 다른 문명권이 하나의 문명권이 돼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자 계율이 공통성이 있는 거는 각자 성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율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재해석들이 이제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문화권을 기준으로 한 집단 내부적 계율은 오히려 집단 외부에 향해서는 이제 그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내부와 외부의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인류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등종교의 통합이라든가 뭐 초종교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동서양의 어떤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 상호작용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동양과 서양을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서양 문화는 있다 할 때 유무할 때 있음을 더 중시합니다. 있다. 유라는 게 있음이고 또 소유를 나타냅니다. 소유. 자기 소유한 것만 있는 거죠. 그 소유욕이 강하죠. 그래서 서양에는 유무 있다 없다를 중시하고 결국은 있는 것은 사물이 되기 쉽고 없다는 이제 thing에 이제 no를 붙여서 nothing이 됩니다. 그래서 유무가 중요해요. 서양 문명에서는. 근데 이제 이 서양 문명 인도 유럽이안 속에서도 이제 불교 쪽에는 반대로 유무가 이거 무유를 중시한단 말이야. 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가 중요하다 그래요. 무라는 게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오히려 무를 이제 공이나 허로 표현하는데 그걸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nothing this 없이 무라는 게 nothing이 없죠. 없이 보이는데도 아니다 말이야. 그걸 또 반대에 반대해야 합니다. 부정에 부정을 하니까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게 공이고 허야. 공이나 허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 nothing이야. 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있기는 있는 거야. 단지 내가 소유를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명에 이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 한자의 음향 문화권이니까 뭐 사실 서양적 개념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좀 달라요. 다른데 너무 지금 서양화되니까 우리 옛날의 음향 사상 같은 거 잊어버리고 서양적인 사고를 우리가 해요. 지금도.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인도 유럽 특히 이제 서양 철학은 동일성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고 그것을 저는 뭐 아주 그 요약을 하면 thing 사물과 시간 텍스트 테크놀로지 이런 게 전부 힘이 되는데 이거 힘을 추구하는 이제 문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4T로 이제 T자가 이제 세 개 붙었죠. 그래서 4T를 극복해야 이제 동양의 음향 철학의 철학의 진수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그 사고가 상호 보완적 입장이 있어야 돼요. 상호 보완적 입장.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촌이 하나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인류의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뭐 인류의 전쟁이 일어나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흔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청년기에 20살 뒤에 청년기에 한 10년간 공부를 한 곳이 소위 그 중동에서 인도 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는데 그 기독교 그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뭡니까? 나는 길이요 할 때 길은 도고 진리는 법이고 이 법칙이 되기도 해. 불법도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자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자세히 그 동양식으로 해석을 하면 도법 자연이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도법 자연. 그래서 그 참 중요한 게 그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도법 자연 이러한 것을 그 유대교적 언어로 말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동서가 융합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경전의 구절조차도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봤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이 바로 도법 자연의 어떤 서양식 그 버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죠. 실제로 나는 길이요. 그죠? 길이요. 진리가 법 아닙니까? 자연이 생명이에요. 자연이 생명. 딱 떨어지죠. 이 말을 번역한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 동서가 이제 융합되고 초종교적 상황이 이제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정이고 나의 말이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진리와 삶을 바라봐야 돼요. 흔히 뭐 동양에서는 그 우리 쉽게 뭐 대중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게 간단하죠. 상대방의 입장이 역지사지란 말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역지사지. 지라는 게 꼭 땅이어야 돼. 자기의 입장이,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바꾸어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바로 이제 도법 자연이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같은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이제 동양학에서 역지사지를 흔히 뭐, 그, 반구저신이라고, 반구. 저신. 자기의 몸에서 반구,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반구저신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동양학의 이제 장점이 바로 이제 그런 건데, 반구저신 하면서, 역지사지 하면서 서양을 바라볼 때 동양의 도법자연이 서양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란 말과 이제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가만히 그 문명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인류 문명이라는 게 문명이 지금 고도로 발달하고 보니까 오히려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에 대해서. 이게 문명이란 게 도대체 뭔가를 알려면 문명 안에서 문명을 알 수는 없어요. 오히려 문명 밖에 자연에서 문명을 바라볼 때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자연은 2가 1이 되는 것, 즉 암수구 음양이 만나서 어떤 생명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나가 태어나잖아요, 자연은. 아니,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동물의 암수가 만나서 새끼를 낳고, 그게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거는 뭐 천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당연한 거죠. 생명현상이죠. 그래서 둘이 만나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탄생하는 게 이제 자연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문명은 뭐냐? 원래 하나로 잘 있는 걸 말이죠. 꼭 두 개로 나눠가지고 온전하게 온전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래 있는 게 온전한 자연인데 그걸 꼭 나눠요. 이 부분 나눠가지고 나누면 뭡니까? 그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자연을 깨뜨려가지고 본래 존재를 깨뜨려가지고 뭐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걸 깨뜨림으로써 어떤 상대 사물 대상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용을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면 문명이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용만 하다 보면 문명이 결국은 제기를 잃어버리기 쉽죠. 문명을 간단히 추경하면 1이 2가 되는, 즉 주체와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이용후생도 하죠. 그렇게 살아온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문명적 사고만 계속하면 인류가 그 자연 속에서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입장은 오히려 문명의 입장에서 자연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기독교적 사고와 인도적 그 인도 불교적 사고 그리고 유교적 사고가 이게 다 만날 수 있다는 그 이제 길이 열리죠. 역지사지하고 해보니까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풍토적으로 뭐 작은 계율 같은 거는 이제 무시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뭐 자기 사는 땅과 관련해서는 뭐 땅과 관련해서 발생한 거니까 서로 무시하면서 이제 상대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걸 이제 자연과 문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속성을 구분을 해가 얘기를 해보니까 남자는 원인적 동일성, 이게 문명적 속성입니다. 동일성, 원인적 동일성을 찾고 여자는 결과적 동일성, 즉 자연적 속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자식을 낳을 때 행위와 똑같아요. 남자는 뭐 여자에게 어떤 뭐 실을 심는다 이런 뭐 그런 그 우리 속성이 있잖아요. 여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잘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생각한 대로 문명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여자의 경우에 뭐 그 임신을 했다. 그럼 자식이 어떤 자식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자연계에서 그 문명이란 것은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모르지만은 그런 문명이 어떤 발생했을 때, 자식이 태어났을 때 철저하게 그래도 기르고 하는 그, 이, 뭡니까? 훈육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이게 다 해야 되잖아요. 기르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히려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문명을 이끌어 가야 된다. 라는 게 그 여성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성적의 원인적 동일성을 찾는 문명적 속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자들이 갖는 결과적 동일성, 자연적 속성을 우리가 좀 더 평가 절상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문명의 모든 법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이때까지 느끼지만은 문명의 모든 법은 자연을 빙자한 것이라. 자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상화한다든지 자연의 법을 자기의 법인양 한다든지 해서 자연을 빙자해서 다른 무엇을 하는 거야. 모든 법은 자연을 빙자한 거예요. 따라서 인류의 모든 법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죠. 이 관점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이 고등 종교의 계율과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문명적 입장에서 이제 자연을 바라보고 또 여자적 입장에서 남자를 바라보고 뭐 이러한 그런 삶의 태도 같은 것이 있어야 인류가 이 소위 그 평화를 유지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말이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이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억제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역지사지하고 그래야지 이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들도 이제 변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고등 종교의 계율과 인간을 이제 새롭게 이제 그 회상하면서 인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